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댓글로 비타민 D에 대해서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이 주신 댓글로 주신 질문들 좀 정리해서 꼭 이것만은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비타민 D는요. 최근에 엄청난 연구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골다공증 예방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암 예방, 치매 예방, 또 대사증후군 예방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시대에 정말 면역 관련해서 또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증명이 많이 됐고요. 그 외에도 또 우울증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꼭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전공학 기획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가 답변 하나씩 드리기 전에요. 비타민 D 본인은 어떻게 먹고 있다? 한번 이렇게 쭉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냐면 이런 분들 계셨어요. 비타민 D 꼭 영양제로 먹어야 되느냐?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음식으로 비타민 D 보충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영양소 중에서 음식으로 보충 가능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불가능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정어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뭐 버섯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비타민 D가 몸에서 필요한 양 중에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10%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90%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햇빛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 비타민 D는 불가능하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햇빛으로 가능한가?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어요. 정답은요. 가능은 하다. 하지만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햇빛이 아주 좋을 때, 그때 피부를 많이 노출시키고 햇빛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시간은 한 10시에서 3시 정도. 그때 얼만큼 노출시켜야 되냐면 민소매 짧은 반바지 이 정도를 노출시키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 당연히 바르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약두 번인지 세번 정도 쬐시면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내 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예, 겨울에는 할수 없고요. 그리고 또 여름이라 하더라도 민소매에다 반바지를 입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낮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햇빛을 많이 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한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살다 왔어요. 또는 제가 한달 전에 태국에 있다가 입국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년 동안 열대 쪽 있잖아요. 햇빛이 많은 쪽, 그쪽에 살다 오신 분들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햇빛으로만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로 먹을 때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하게 용량을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검사 없이 드시는 경우는요, 하루에 한 2000 IU 정도, IU가 이제 그 단위죠. 2000 IU 정도는 꾸준히 드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많이 먹고 싶다 한다면 사실 검사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4000 IU 이상 드시는 분들은요, 사실 검사를 해가면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4000 이상 드실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4000, 5000 초반에 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00으로 낮춰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처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에 검사 없이 그냥 드실 분들은요. 하루에 2000 정도면 안전할 것 같고요. 2000에 3000 정도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체구에 따라서도 달라요. 만약에 아직 여성분들 작은 체구에 체중도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2,000, 3,000 정도로 꾸준히 먹게 돼도 금세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주사, 비타민 D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뭐 3개월에 한 번 주사만 맞고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물론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면요, 혈중 농도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고요, 조금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3개월 만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먹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고요, 3일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만 유지시켜도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사보다는 더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사는 언제 활용하면 좋으냐?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을 때, 처음에 검사했는데, 그럴 때는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쭉 수치를 올리려면 몇 개월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한번 맞고, 주사 맞으면 보통 한 달 안에 수치가 한 20, 30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거 거기에 맞춰서 먹는 걸로 이제 꾸준히 유지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비타민 D 먹다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비타민 D는 정량으로 부작용 없는 용량이라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일수록 비타민D는 더 많이 드시는 것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요, 비타민D가 여러 가지 영양제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타민D를 드실 때 내가 먹는 비타민 D의 용량,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D의 용량들을 보셔서 다 합이, 전체 합이 한 2,000 정도 되는 것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물론 뭐 3,000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00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종합영양제에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몇 배가 아유씨.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오메가3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비타민 D를 또 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칼슘 영양제 먹고 오메가3 먹고 섞여있는 거 먹고 종합 영양제 먹다 보면 이미 비타민D를 많이 쓰고 보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비타민D도 따로 먹게 되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들을 잘 한번 보셔가지고 각 영양제마다 비타민D가 얼마나 섞여있는지를 확인해서 전체 합이 하루에 한 2000IU 정도로 맞추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타민 D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이거 드실 때 이것만은 꼭 알고 드셔야 된다. 또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열심히 드셔야죠. 꾸준히 드시면서 또 건강하게 생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 보시면서요, 비타민 D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쭉 보고서 몇 가지 또 모아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